어제 우리 영상 보셨죠? 네. 열기는 네. 막을 수 있어도 화기는 막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염 텐트 사용법을 은박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연습용으로 천으로 제작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상하 아래 위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 먼저 위치를 선정해야 돼. 위치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큰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없고 평지를 우리가 잘 접어야 돼. 내가 엎드릴 자리를. 그래서 그 주위에 우선 이제 또 가연성 물질을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거기서 불타서 내가 저기 뒤진단 말이에요. 화상을 입어. 그래서 주위에 이 가연성 물질을 긁어 제거시키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자리에 위치를 선정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삼각형 아래에 있어요. 요 아래에 보시면 요 이제 재봉선이 있는데 재봉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한번 요 재봉선을 가운데 잡으시면 돼. 난 내가 보도록 엎드려 그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손을 붙여. 이거 큰일 났어.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거기 잡아 이제. 그렇죠.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잡아. 안으로 오므려 이제. 안으로 오므려. 그 다음에 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군대 다 갔다 오셨죠? 허벅 자세로 팔꿈치를 엎드리는 겁니다. 자 엎드려 보시오. 자 그렇죠. 알았어. 네. 자 일어나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애로 돌리는 거. 애로 돌리면 이건 뭐냐? 분사시 멀리 퍼지는 거. 넓은 면적을 우리가 이제 살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이건 멀리 나가게.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잔불 정리하고 이럴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제 설치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커브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나가는 방향하고 같아야 돼. 아셨죠?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면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겠다면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이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고르래는 뭐냐? 우리가 왜 사용을 하냐면은 이제 호수 훼손 방지와 노동력 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질질 끌고 갔을 때와 여기다 이 사용했을 때와 힘이 들든다는 거야.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커브 방향전환을 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높이, 이 설치 높이는 이 허리쯤에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아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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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은 여기 이제 이게 나무라 그러고 요, 여기. 요쪽을 이렇게 해갖고 안에서 바깥으로 놉니다. 이렇게 해갖고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나무 부피만큼에 가서 이제 멈춰질 거 아닙니까? 그럼 고정시키는 거고. 아셨죠? 진화선 구축은 연료 제거죠? 차단을 시켜서 다시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화선 구축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하는 것이 진화선 구축인데, 그 폭은 보통 1.5m입니다. 왜 다섯 명이 나왔냐면은, 자, 1번 조정은 50전 긋고, 원래 이 폭은 1.5m 정도 파야, 이렇게 다른 데로 번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1번은 50전, 50전만 긁어. 그 다음 2번은 또 여기서 50전을 긁으면 얼마다? 1m 되죠? 35. 또 3번은 또 여기서 50전을 긁는 거야. 그럼 얼마? 1.5m가 되죠? 요렇게 됨으로 해서 다음 지역으로 번지지 않는다. 산불이 번지 꺼진다. 이런 연료 제고입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인사하셨어? 예. 예. 자,
조장님부터 이쪽 지나선 부터 대부분 일이 날따라오겠습니다. 그렇게. 자, 여기 1번 쓰시고, 2번 쓰시고, 원래 간격은 이게 3m 간격인데, 네. 연습이니까 좀 한 1.5m 정도, 네, 1.5m 조금, 더. 1m, 그래, 이렇게 쓰신 겁니다. 원래는 이게 거리는 3m 간격으로 서서 진화선 구축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장님이 진화선 구축 하면서 좌측으로, 그러면 대원들은 좌측으로 해서 긁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선생님 50점만 긁고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2번은 또 여기서 50점을 긁고 1m를 만드는 거. 또 3번은 여기서 또 50점을 긁고 1m 50을 만드는 거. 아셨죠? 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여기서 거기 나오도록 싹싹 긁는 거. 3번, 4번. 아셨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진화선 구축, 구축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화선 구축! 좌측으로. 좌측으로 하면 여기서. 자, 진화선 구축, 좌측으로 해보세요. 진화선 구축, 좌측으로. 좌측으로. 여기서 좌측으로 소리를 다 같이 삼성을 질러야지. 자, 다시. 진화선 구축, 좌측으로. 진화선 구축, 좌측으로. 좌측으로. 그렇지. 여기서 50점만. 50점만 긁어.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1m를 만들어. 그렇지. 계속 나가서. 이거는 안 해요. 계속 나가. 그 다음 나가면 또 50cm 저쪽으로. 그렇지. 1m 50. 1m 50 만들고. 선생님. 그렇지. 아, 좀 떨어져. 더 그렇지. 1m. 1m를 갖고 크게 나오도록 굽는 거. 그렇고. 그렇지요. 한 걸어지면. 자, 이렇게 보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낙엽이 알만큼 떨어졌어.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지. 이게 어제 딱, 교육이 좋습니다. 교육이 돌이 딱. 좋아, 좋아, 좋아. 잘하시네. 좋아! 아, 좋았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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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